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옷에 간 것이 제같이 자랄 때는 그 장로교를 다녔어요. 물론 이제 제가 태어난 것이 평안북도 운산 북신인데 거기는 감리교 구역이니까 어릴 때부터 못해 때부터 감리교 나갔습니다만은 해방 이후에 1945년도 이후에 나간 교회가 초등교회예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승동교회를 다니고 그게 다 장로교거든요. 근데 그 우리 자랄 때는요 교회에서 박수 못 치게 했습니다. 그 저 박수 치면은 그 세상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박수 못 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세상 극장에서나 박수 치지 어디서 교회에서 박수 치냐고 막 장로님들이 야단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데 요새는 세상이 하도 바뀌어서 이제 뭐 설교만 좀 잘해도 박수 치고 말이에요. 찬양도 좀 잘해도 박수 치고. 근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릴 때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교회에서 박수 받는 건 좀 어색해요 아직도. 네, 그래. 근데 어쨌든 다 좋은 게 좋으니까 좋은 거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왜 하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태어났는가?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왜 유다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상당히 제가 그 의문을 가지고 목회하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는 중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그것은 사실 신명기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이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6장 4절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마다 밥상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 또 메주골이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이 문설주에다가 붙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죠? 유대 사람들이 사는 데는 뭐 이렇게 문설주에 뭐 하나 붙이죠? 그 사람들이 이사 간 다음에 그게 뭔가 하고 뜯어보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기록해놨더라고요. 그걸 메주골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그리고 반드시 아이들은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물으면 역사 얘기를 그때부터 해줍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에서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이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키셨고 특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은 꿈을 가졌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은 꿈을 가졌다. 이 앞에 앉은 분이 허장로님 같은데 그 허복락 장로님 뭐 그렇지 허복락 장로님 허복락이 아니고 그건 세문안교회 허복락 장로님 여기 허장로님 그 많이 한 10한 5년 전에 제가 뵙고 그랬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지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했는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꿈이 자라요. 이상이 생겨요. 그리고 위대한 비전이라고 그러죠. 환상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 예언이 있습니다. 그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속에 내일의 위대한 꿈의 설계가 있게 됩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주전 700년 전에 살았었던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 시대에 있었던 분인데 그분은 벌써 그 말씀 속에서 그러한 신앙적 배경에 자란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임할 때에 요엘서 2장 24절에 보게 되면 주의 영이 임할 때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그리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그 쉐마라고 하는 이 교육 속에 그걸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그 역사 얘기를 할 때 그 아이들 속에서 위대한 내일을 향한 예언이 깨고 젊은이에게는 위대한 비전이 생기고 노인들은 장차 올 세상에 꿈을 꾸는 것이다. 그래서 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조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많은 순환과 고통 속에서도 메시아를 대망하게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위대한 환상과 꿈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와서는 사도행전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주의 영이 임할 때에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간의 죄악과 사망 속에서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실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마침내 우리들이 꿈꾸어 오던 환상과 예언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룩하게 됐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이스라엘에는 역시 그들은 이야기가 있었고 역사가 있었고 역사 속에 올 위대한 산 신앙의 정신이 있었기 까닭에 그 자녀들은 내일의 메시아를 바라보는 희망이 있었구나. 그 희망 속에서 그 희망을 꿈꾸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탄생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마치 암탉이 알을 품었을 때에 병아리가 깨진 것처럼 위대한 메시아의 그 알을 품고 말이에요. 그 예언해온 알을 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국이 아니에요. USA 미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을 때 마침내 품은 그 이상 속에 메시아가 탄생할 수가 있었고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민이다. 왜?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꿈을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어려우면 올수록 괴로움이 오면 올수록 메시아에 대한 꿈은 더 컸어요. 그러면서 그 꿈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었어요. 저는 유관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몇 년 전서부터 연구해 오고 있는데, 그럼 이제 얼마 전, 저, 지난 가을에는, 지난해 가을에는 서대문 형무소까지 가서 유관순이 고통 당하고 고문 당하고 돌아가신 그 장소를 다 사진을 찍고 얘기도 듣고 했는데, 야, 유관순이 어떻게 여성으로서 말이야. 그 17살, 만 17살 났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고통을, 하여튼,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회개하고도 잔악하고도 옮길 수 없는 그런 고문을 그냥 세상의 악하디 악한 고문은 다 받았어요. 제가 이 거룩한 강단이기 때문에 차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별의별 고문을 다 당했더라고요. 어떻게 그 가날픈 여성이 그런 고문을 이길 수가 있었고 그 애국에 대한 지조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일본 놈들이 회유하고 고통을 줘도 꺾을 수 끝까지 밤 12시만 되면 대한독립 만세. 어떻게 그런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깨달은 것이 당하는 고통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깨닫게 된가? 아, 그렇구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지만 주님께서 왜 어떻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을까? 왜? 그 고통보다는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명과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컸기 까닭에 어떤 고통도 이길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노예로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고통당했지만 그 백성들이 꿈을 가지고 견딜 수 있었어요. 왜? 당한 그 고통보다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이어받은 신앙적인 그 꿈, 예언적인 그 위대한 신앙 정신, 그것이 강했기 까닭에 그 민족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이길 수가,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그런 고통이 있었기 까닭에 메시아에 대한 큰 꿈을 탄생시킬 수가 있었다. 아,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아, 그렇구나. 제가 요새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이것이 가장 커서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길 수 있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스데반 같은 일이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첫 번 순교자.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어떻게 그렇게? 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얻은 구원의 감격이 더 컸기 까닭에 오히려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참 여러분 참 그 갈보리 교회의 긍지를 가지고 그러한 갈보리의 의미와 축복을 받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 왜 그러냐면 이 갈보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뭐 요게 예루살렘에 있어야 꼭 갈보리다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기도 갈보리가 될 수 있어요. 갈보리가 어떤 것입니까? 갈보리는요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가장 그 흉악범을 처형하는 가장 잔인한 곳이요, 가장 더러운 곳이요, 가장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곳이 갈보리예요.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만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그 로마의 처형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하는 그 처형법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그 극악한 그 처형법 하나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닙니까? 보통 힘이 센 사람은 한 3일 동안 십자가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돌아가신대요. 근데 주님은 얼마나 그 젊은이었지만은 젊은 나이였지만 얼마나 고통을 그 전에 당했던지 3시간 만에 운명하셨지만은 보통은 3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까마귀들 독수리들이 와서 쪼아먹게 하고 말이에요.
그런 곳이 갈보리예요. 가장 추악하고 가장 외면받은 곳이 갈보리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온 인류를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가장 추악한 갈보리가 가장 신성한 곳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갈보리 교회에 다니시길 바랍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겠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체험이 돼야 됩니다. 갈보리 교회에 나왔으면 적어도 내가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이 이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가 돼서 가장 흙덩어리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메이지 오브 갓, 이마고 데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 그걸 여러분 체험하는 갈보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거예요. 저는 역사를 좋아해서 제가 교회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역사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역사가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뭐 70년 전에 80년 전에 하와이 농장으로부터 1905년도 고쳐가지고 노동을 하던 어른들 꼬박꼬박 독립자금을 보내던 그 어른들이 돌아가셨는데 어디 묻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의 무덤을 찾자. 어른들의 신앙적 행적을 찾고 어른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신앙적 유산, 그분들이 애국한 그 어른을 찾자. 그래서 무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찾은 분 중에 하나가 황귀안이라고 하는 그런 분을 찾았는데 저희가 찾을 때는 그분에 대한 건 뭐 저는 우리 기록에 황귀안이 43살에 4월 23일 날 돌아가셨다 그런 기록만 있지 어떤 분이라고 한 건 몰랐습니다. 찾고 보니까 아 이분이 굉장한 어른이었어요.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 보셨죠? 거기 그 유젠 초이라고 하는 이병헌 씨가 주연이 돼가지고 유젠 초이로 나옵니다. 그런데 황귀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모델로 만든 작품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 유진 초이보다 더 훌륭한 일을 황귀안 씨가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최초 1차 대전에 장교로 참전한 사람이 황귀안입니다. 제대하고서도 유럽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계속 애국운동하신 분이 황귀안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그걸 보고서는 그런 작품을 쓰게 된 겁니다. 우리는 황귀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분들이 가진 애국심을 찾게 됐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심을 찾게 됐어요. 저는 그 다음부터 청년들을 그 무덤에 데리고 가서 그 황귀안이가 가졌던 애국의 그 마음, 황귀안이 가졌던 신앙의 열정을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광산에서 금을 캐는 것보다 바다에서 진주를 캐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 잊어버렸던 역사의 위대한 정신, 을 찾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유대 백성들은 그 역사의 을 찾아서 대대로 이어져 있게 하면서 그 속에서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위대한 신앙의 메시아적 예언을 할 수 있는 신앙적 유산을 줬습니다. 계승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귀한 착안을 갖게 됐습니다. 아,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이러한 역사적 계승을 이어주고 우리 민족의 어른들의 위대한 어른을 집어넣어 줄 때 그리고 신앙적인 위대한 꿈을 저들에게 계승시켜 줄 때 작은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국으로서 이제 끝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작은 촛불과 같은
위대한 예언자들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해야 합니다. 무슨 그 메시아라면 좀 이상합니다만 내일을 이끌어갈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 위대한 인물은 다른 데서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내 부모가, 내 조상이 대답 못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다. 여러분 가정에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 장차 어떠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애가, 큰 애가 늦게 애를 낳는 바람에 저희 손자가 우리 가문 내가 그놈을 딱 놓고서는 전 큰애가 3살 반 때 주기도문을 다 외계했습니다. 이놈들 지금 가서 집에 가서 잘 때마다 읽게 하고 있는데 얘 지금 계속 제가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살 전에 다 십계명까지 다 외울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커지면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느냐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얘가 품은 꿈은 내 꿈이 아니라 자기가 거기서 창출하는 위대한 예언이 나올 것이고 위대한 환상이 나올 것이고 위대한 꿈이 나올 것입니다. 마침내는 그 꿈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는 날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이 갈보리 재단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저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께까지 묻는 신앙적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져 마침내 이곳에 위대한 예언이 있고 꿈이 있고 환상이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 가정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